빌립보서 1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 선생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들은 늘 동참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연보도 보내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함께 안타까워 금식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뒤에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깊은 영적 정신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서 하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도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무적으로 입술에서 넘쳐나오는 기도도 있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서 그냥 입술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넘치는 사랑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는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애끓게 일어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입술로 하는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별 효과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음의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한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이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냐? 선하신 이는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한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지극히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말과 생각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도 있고 내 탐욕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두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세상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세속적으로 끌고 가려고 탐욕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우리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극히 선한 뜻을 따라서 선택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지만은 그만 세상의 탐욕에 의지해서 세속적으로 영향력을 받아 선택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할 바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고 낭패와 실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약해요. 총명이 둔하고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할렐루야를 불렀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성가대가 뭘 부를까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가대가 할렐루야 부를 줄 꿈에도 몰랐어요. 계획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 속으로 호기심이 생겨서 오늘 성가대가 무슨 찬송을 부를까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마음속에 머릿속에서입니다. 마음속에 할렐루야를 부른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탁 부르니까 내가 이거 봐라. 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평범하게 내 생각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도움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킬 때는 내가 성령이다, 내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거룩하면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 내 생각이 달라졌다, 내 기도하고 난 다음 내 소원이 달라졌다, 그게 이상하다. 그것은 성령께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 말을 듣고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면 또 생각이 달라지요. 아, 하나님 믿고 주님 섬기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만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과 탐욕을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적인 영향력을 우리 마음속에 행사해서 그만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향합니다. 바울 선생이 성경에 경험하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케로 갔다. 그렇게 바울을 열심히 따라다니던 대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서 고생할 때 그는 그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케로 갔다. 끝까지 함께 고난당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케로 갔다. 그 세상적인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지극히 선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와서 세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서 뛰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성품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여 한국이 여러분 해방된 지 불과 지금 몇 년이면 60년 지났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해부노에서 해부예수로 돌아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다가 우리가 중진국 상위국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빨리빨리가 작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인지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공사도 빨리빨리 하고 사업도 빨리빨리 하고 건축도 빨리빨리 하자. 빨리 해서 다리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더라도 또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하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한 선진국 문턱에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빨리빨리의 후유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불실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실하게 해서 사회 각계각층 모든 것이 불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생활에도 안전망이 불실하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갈등이 심한 것도 따지가면서 천천히 하지 않고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한국이 필요한 것은 좀 슬로우다운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말고 우리의 환경에 필요한 것을 점점 채워가면서 서서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려면 문제가 생기죠. 어느 부인이 도사에게 찾아갔어요.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쁜데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도사가 가만히 보더니 사자 수염을 하나 뽑아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사자 수염을 뽑아오다니 그래야 내가 가르쳐요. 그래서 이 부인이 산속에 사자를 찾아가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 듣고 막 기절 초풍을 하고 도망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또 찾아가니까 사자가 멀리서 으르렁거리면서 또 도망을 쳤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사자가 좋아하는 먹이를 가지고서 멀찌감치 가서 놓아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자가 좋아하는 먹이를 가지고 사자가 보는 앞에 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먹이를 받아먹으니까 사자가 보니 이 부인이 나쁜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또 먹이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먹이를 두고 달아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자가 좋아하는 닭을 잡아가지고서 그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되니까 습습 받아먹는데 손살같이 수염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인에게 와서 자 사자의 수염을 뽑아왔으니 우리 남편하고 화목하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이 생각을 주시면서 이미 가르쳐 주었어. 어디 사자의 수염을 뽑을 정도로 천천히 다가갔으니 그렇게 하면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남편에게 성급하게 모은 것을 요구하고 성급하게 잘 때라고 하고 성급하게 자꾸 바가지를 끌으면 싸움밖에 날 것 없지요. 사자 앞에 날씨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서면 화목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도 빨리빨리만 하지 말고 천천히 좀 앞뒤를 살펴가며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뭐 법률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빨리빨리 우리하고 같이 하려면 너는 죽여버린다. 너는 우리 원수다. 이래서 내 편 아니면 내 편으로 갈랐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천천히 또 이야기하고 또 앉아서 밥 먹어가면서 또 이야기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 합의점을 얻는 슬로우다운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빨리빨리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 우리 국민들의 사회 안전망도 천천히 우리가 못 사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과 함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을 베풀어서 서서히 해나가야 됩니다. 이걸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하려고 하면 큰 무리가 생겼지.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 해방된 지 60년 동안에 어찌할 수 없이 세계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빨리빨리 했지만은 이제는 천천히 사자 앞에 다가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도 천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주시는 소원과 마음의 뜻을 따라 해야지. 무엇이 하나님 빨리 응답하세요. 빨리 나 시간 없어. 빨리 응답 안 하면 내 멋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잘 해봐라. 내 말투를 여가도 없이 네가 먼저 하겠다니 잘 해봐라. 그러고 말 것입니다. 빨랑빨랑 하면 안 돼요. 사울이 실패한 것이 그것입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움을 받아 싸우러 나가는데 번제는 임금이 드리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사무엘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연락해서 전쟁터에 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노인이 되고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자동차 타고 그것인데 그때는 지팽이적으로 걸어오니 노인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늦었죠. 사울이 보니까 시간은 늦고 블레셋 군대는 점점 가차이 오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놀라서 떨고 어느 놈들은 달아나고 하니까 급하단 말이에요. 왜 이 사무엘이 빨리 안 오냐? 빨랑 왜 안 오냐? 빨랑 안 오니까 에라까지 기다릴 거 없다. 내가 먼저 해야지. 그만 제단 쌓아가지고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왕이 이렇게 망령된 짓을 했느냐.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데 왕이 왜 제사한 일을 왕이 했냐.
아, 사무엘은 빨리 오지 아니하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적군은 가까이 오니 내가 너무 다급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하간 당신이 망연한 짓을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당신 대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한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빨랑빨랑도 좋지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빨랑빨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느릿느릿하면 그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빨랑빨랑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 참 힘듭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이 뭡니까? 앙망이라는 것은 기다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자꾸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기도하자면 자꾸 막 자기가 말해서 나중에 할 말에서 막 지어낸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정신 없이 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는 뜨거운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기다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면 기다리다가 그만 내 코 고는 소리에 내가 잠이 깨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코를 고라도 좋습니다. 자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 굴에서 하나님 기다리다가 1시간 이상 엎드려서 잔 적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자도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면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할 것이 없으면 또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슬이 내리는 건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새벽 이슬에 몸 젖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이 내리는 것 안 보여도 이슬 밑에 새벽에 있으면 옷이 축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안 들려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고 말 생각을 변화시켜 해서 나중에 일어나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안 보여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내어 기다리는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의 지수.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알려면 한국에 얼마나 많은 뭐 공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산업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한국 국민들이 마음속에 진실하나 아니냐 이 지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이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투성이면 아무것도 안 되죠. 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안 됩니까? 그 사회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국민들을 가지고 조작하기 때문에 진실이 없으므로 공산사회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밑에서도 상부를 믿지 않고 상부도 밑에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백인이 백인을 다 의심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안 되죠. 진실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서로 진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속을 열어놓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진실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진실을 모릅니다. 남편의 속마음도 모르고 아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지 대화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 비닐 간판을 덮어쓰고 있어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숙생으로 살고 있어. 법적으로 살고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 생겨도 오해가 쌓이고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란 서로 얼굴을 얼굴 맞대고 자꾸 대화를 하는 거죠. 자꾸 이야기해보면 속이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 가정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만큼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대화를 좀 잘하려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이 있어요. 테레비를 없애버려야 돼. 대화할 시간은 없이 테레비에만 앉아있습니다. 그저 과자 좀 갖다 놓고 새우깡 갖다 놓고 그냥 먹으면서 테레비만 보고 있어요. 대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앉아서 테레비 보고 웃었다고 해서 아 충분히 대화했다 그러고 그냥 잠자리 들어갑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이야기할 건 많아요. 신문에 난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이웃집 이야기도 하고 서로 생활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뭐 또 서로 공부해서 책 읽는 이야기도 하고 야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서 사람이 서로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은 걸러내고 참이 될 수가 있어요. 대화. 그 진실이 있으면 하나로 뭉쳐요. 저 거짓된다고 하면 서로 속인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경계하지 않습니까? 정부도 국민하고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정부도 국민하고 늘 속을 틀어놓고 대화를 해야지. 양을 몰듯이 한 곳으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힘으로 밀어넣으면 그만 진실성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국민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국민은 또 정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떠한 사회단체도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걸러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진실이 바로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 국가가 앞으로 잘 된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은 그 진실의 척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한가, 얼마나 거짓된가, 거짓이 더 진실보다 많으면 그 사회와 그 국가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더 많으면 그 사회와 가정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자기의 탐욕을 타당화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가슴을 활짝 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은 고백해야 돼요. 잘못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 다 죄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내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바리새 교인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나는 채소까지 십일조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세리처럼 나는 죄도 짓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삽니다. 날 좀 보소. 그런데 세리는 저 앞 재단에도 못 나고 뒤에 무리를 쑤시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사람이 성전에서 나갔는데 바리새 교인은 고개를 탁 들고 아 나처럼 의로운 사람 어디 있냐 라고 세리는 허리를 굽히고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다고 인정받고 나가느냐 바로 죄인 세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 교인은 와서 자기를 타당하고 얼마나 자기가 훌륭한 일이었냐 자랑하고 갔지만은 이 세리는 가슴을 치고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은 여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타당하고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더 진실하게 생각하느냐 회개하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타당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위선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하라고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진실하다. 하나님 뜻을 알고 진실하게 살아. 가정에도 진실하고 사회에도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라. 우리가 진실 안 하기 때문에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 거짓 투성이기 때문에 거짓의 허울을 벗고 진실하게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바울 선생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우리가 어찌하든지 진실해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진실하게 살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라. 허물은 뭡니까? 죄는 아니라도 허물이 많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만은 법을 안 어겨도 허물진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성격이 곱하다, 남의 흉 잘 본다, 남의 물건 빌려다가 안 갚는다, 사치한다. 뭐 꼭 꼬집어서 이것은 죄라고 법에 걸리지 않아도 허물진 인생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술담에도 틀어서 먼지 안 날 사람 누가 있느냐? 다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그러므로 왜 개 묻은 개, 똥 묻은 개, 개 묻은 개, 똥 묻은 개 보고 묵던 게 경우에 지어보다 아, 니는 배가 고프니 똥을 먹느냐? 나는 신시하게 똥은 안 먹는다. 나는 겨라도 먹지. 그러나 똥이나 겨나 뭐 별로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허물지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서서만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너보다 허물이 좀 적다. 내 허물은 너 허물보다 깨끗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허물은 똑같이 다 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느 임금님이 아들 너희가 있는데 이제 임금님이 늙어서 하면 아들 너희가 서로 잘났다 못났다 반드시 싸울 것이라. 그래서 아들 너희에게 임금님이 말을 했습니다. 내 말을 꼭 지켜라. 1년 동안에 한 아들은 보고 너는 우리 정원에 있는 감나무를 겨울에만 보아라. 다른 때는 절대 보지 마라. 너는 겨울에만 우리 정원에 있는 감나무를 보고 나중에 내게 보고하라. 또 둘째에게는 너는 봄에만 봐라. 그 감나무를 겨울에 보면 안 된다. 봄에만 보고 그 감나무에 대해서 나에게 보고하라. 이제 셋째는 너는 감나무를 여름에만 보아라. 여름 이후에는 보지 마라. 그걸 보고하고 넷째는 너는 감나무를 가을에만 보아라. 가을에만 보고 내게 보고하라. 1년에 그렇게 하라고 그 다음날 해와서 보고하라니까 겨울에만 보라는 아들은 와서 아버지 감나무는 메말라 빠졌고 황량하고 잎사귀 하나 없는 아주 쓸모없는 장작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정원에 둘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말라 빠진 황량한 나무입니다. 그래. 이제 봄에 본 아들 보고 너는 보고 아버지 형이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감나무의 아름다운 사기 돋고 감꽃이 피고 벌떨과 나비들이 와서 웽웽거리고 얼마나 생기가 충만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감나무를 죽이면 절대 안 돼요. 그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벌나비들이 날라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 셋째 보고 너는 여름철에 보는 감나무거든요. 아유 앞에서 형들이 말한 것은 잘못 봤어. 여름에 감나무 잎사귀가 얼마나 싱싱하고 그늘이 지고 그리고 감들이 아주 보기 좋게 감들이 익어가고 얼마나 희망찬지 몰라요. 그 감나무 그늘 밑에 앉으니 시원하고 참 좋았습니다. 정말로 감나무는 꼭 있어야 됩니다. 온 집안에 시원한 풍치를 갖다 줍니다. 그래. 그러면 말째 너는 가을에 본 감나무는 어떻느냐? 아, 가을에는요, 감이 익어서 붉게 달려있는 거 보니 기가 막히게 좋고 또 그 감을 따먹으니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나무 잎사귀가 단풍이더니 그 포기가 울긋불긋 참으로 아름답고 관상목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아들이 다 다른 소리예요. 똑같은 감나무 하나 두고 첫째 아들 말이 다르고 둘째 아들 말이 다르고 셋째 아들 말이 다르고 넷째 아들 말이 다릅니다. 그건 왜냐? 다 시대가 다른 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다르면 그가 보는 관점이 다르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는 눈도 그와 같습니다. 노인들이 볼 때는 노인들의 눈을 자기 시대에 따라서 보니까 현재 젊은이들 양 낭패났다. 이거 전부 다 이건 나라를 망치겠다. 그렇게 봅니다. 노인들의 눈을 보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이 또 보면 저 노인들 쓰고 꼴통들 저거 빨리면 뒤지지 뭐 신경세포가 달라서 우리 민족이라고 볼 수 없다. 왜? 또 젊은이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젊은이들이 보는 이 현실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 시대와 환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젊은이들 말이 또 맞거든요. 서로 다 맞다고요. 노인이 보는 말도 맞고 젊은이들이 보는 말도 맞아요. 왜? 노인은 노인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어. 또 젊은이들은 지금 시대가 달라진 오늘날 시대에 사는데 노인 시대를 모르니까 또 노인이 아주 꼴통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양편을 대타협을 시키도록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버려두면 절대 시대가 다른지. 마라들은 황량한 겨울철 감나무를 봤으니까 감나무는 황량하다. 아직 베어버려. 그러나 가을에 본 막내는 감나무는 감이 달고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도 돌고 좋은지 감나무는 더 심어야 된다. 도저히 서로 다른 시대에 똑같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노인들은 옛날에 6.25 사변을 통과하고 6.25 사변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그 시대 배경을 가지고서 늘 현실을 보니까 이 북한은 원수고 어마어마한 적이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지금도 꿈에 늘 전쟁에 피랑가는 꿈을 꾼다. 그러니 북한은 원수다. 북한을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6.25 때 미국이 우리 와서 도와주었으니 미국은 우리 편이다. 우리 미국을 끌어안고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그 노인들이 그 시대에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으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갔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6.25를 모릅니다. 직접으로도 간접으로도 체험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풍요한 삶을 지금 산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왜 적이냐? 같은 동포지. 같은 동포니까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왜 미국에 아부하느냐? 미국은 당당한 우리가 상대적인 동맹으로서 할 말 다 해가면서 살아야지 왜 미국에 기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 저 노인들을 지금 전부 쓰고 꼴통들 꼬락선이 보고 있으니 빨리 싹 쓸어버리면 좋겠다. 그러면 노인들은 저런 천지를 모르고 물가에 있는 애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대. 저런 놈들 지금 어떻게 하냐. 그런데 노인 말 들어보면 노인 말이 옳고 젊은이들 말을 들어보면 젊은이 말이 옳습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노인들은 한국을 겨울철에 보았고 젊은이들은 한국을 지금 여름철에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아요. 똑같이 살지만 그들 마음속의 배경에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하는 분들은 노인들의 시대도 이해를 하고 끌어안고 젊은이의 시대도 이해를 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타협점을 발견해 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 보고 바꿔지라면 절대 안 바꿔지요. 그 시대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살아온 시대를. 젊은이들 보고 또 젊은이를 바꿔라면 안 바꿔집니다. 그 현실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양편이 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노인들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젊은이들이 젊은이 시대에 하는 말이 맞다. 어느 정도 맞다. 또 젊은이들은 수구 꼴통만 될 것이 아니다. 옛날에 살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하고 젊은이들 노인복을 야 죽을 때가 얼마 안 됐으니 불쌍하다 해서 생각을 못 고치고 저는구나. 또 노인들은 젊은이 아무도 앞뒤를 가리지 못해 저는구나. 서로 동정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한민국에 태어나 사는 세대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가 되어 살아야 돼. 우리 여기 산하러 같이 살았지만 늙은 놈이라고 빨리 죽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당해도 안 될 것이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흐물이 꼭 그와 같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면요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이 옳고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이 옳다고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가정 싸움을 해서 저게 신앙 상담 오는 사람 많은데요. 부인이 와서 말하는 거 들으면 막 내가 분노가 끌어올려요. 그런 나쁜 남편이 어딨냐. 그럼 당장 그냥 하나님이 때려가지고서 병신을 만들든지 해야겠다. 내가 흥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 그 남편이 와서 이야기하면 또 일일이 그 말이 또 맞다고요. 와, 그 부인이 거짓말 했구나. 그 부인이 고약구나. 아이고, 남편 말 들으면 남편 말이 옳고, 아내 말 들으면 아내 말이 옳고. 그래서 옛날에 황희정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밑에 여종들이 싸움이 붙어서 정승에게 와서 막 전년이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쁜 년이라고. 그래, 너 말이 옳다. 그러니까 또 그 여자가, 그 처녀가 와서, 아이고, 내가 억울합니다. 전년이 내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고소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도, 너 말도 옳다.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당신 무슨 정성이 그 뭐니? 한국에서도 저명한 정성이 그래. 기집애 둘이가 싸움 붙었는데 심판 안 해주고, 너도 옳다, 너도 옳다. 그게 뭡니까? 부인, 당신 말도 옳다. 정말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와 환경에 서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나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남을 비평하는 것은 힘들어요. 사람으로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판단은 누가 올바르게 하느냐?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하고 우리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상대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 왜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의 사정과 형편을 소소난간히 알고 전에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입장에 서서 내 생각으로 상대를 재울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상대를 재우면 안 돼요. 그럼 상대의 형편을 소소난간히 알아서 그 입장에 서서 자를 재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허물은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으면 덮어주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살아. 우리 다 허물진 인생 아니냐? 너도 허물진 인생이고 나도 허물진 인생이고 너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다 죽을 것인데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 보았습니까? 공동묘지에 들어가면 싸우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은 덮어주고 가장 심각한 허물이 아니면 그냥 덮어주고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편안해요. 허물을 덮어주고. 누구나 가까운 부부간에 덮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덮어주고 아내도 남편을 덮어주고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수술해줘야지. 서로 허물을 벗기기 시작하면 너는 내 허물 벗기고 나는 내 허물 벗기고 서로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으면 둘이 다 죽어요. 둘이 다 죽어요. 그러므로 같이 살려고 생각했으면 허물을 자꾸 벗기지 말아야 돼요. 가장 친밀할수록 허물을 덮어야 돼요. 친할수록. 뭔 사람이야 뭐 욕을 해도 뭐 수록 피부를 같이 접촉하고 살지 아니하는 가장 친할수록 허물을 덮어야 서로 얼싸안고 살 수 있어요. 서로 상대의 장점을 자꾸 보고 장점을 들추어주고 장점을 키워주고 허물은 될 수 있으면 자꾸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무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일은 없지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허물투성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허물투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유 꼴통으로 볼 때가 많아요. 나도 허물투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꼴통이라고 보는 사람 자신도 허물투성입니다. 서로 벗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둘이 다 빨가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허물은 덮어주고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수술해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존경을 합니다.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되고 쓰러진 사람, 그 사람 제사장에 가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리 벗기고 호통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투성이 돼 죽어가는 사람 보고 아무리 욕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레위인처럼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눈은 무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 보고 욕도 하지 아니하고 탓도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지도 아니하고 불쌍히 내게 싸와서 포도주도 붓고 기름도 붓고 옷을 찢어 붕대 만들어서 감싸고 짐승의 태와 주막집에 가서 돌보아주고 은전 두 입을 두어서 자기가 예언하고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주라. 그분이 참으로 좋은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흐물 없이 살아. 흐물 없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스스로 흐물이 있는 것 회개하고 싣고 흐물 없이 인생을 살자. 하나 둘 자꾸 우리가 변화를 받고 흐물 없이 인생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죄 자꾸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흐물을 자꾸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흐물 없이 살라는 것은 변화를 받아라.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흐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